남대감댁 물회집에 이 꼼장어요? 네. 꼼장어? 꼼장어. 네. 남현성 대표님이 안 계셔서 남대감댁 물회를 잘 하시는 우리 그 주방장님을 지금 모셨습니다. 이거 꼼장어가 먹으면 우리 몸에 좋아요? 좋죠. 아, 그래요? 아들 한 10명 날 수도 있죠. 예. 예.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? 주소. 신장동. 예. 번지수는 잠깐만요.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? 주소가. 신장동. 네네. 81-23번지 1층입니다. 아,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됐습니까? 올해 이제 7년째 돼가지고. 야, 오래됐네요. 여기 알고 먹읍시다. 물에, 이거 알고, 이 물에가. 제가 텔레비에도 나왔었는데 네. 이거 다 과일로만 만들더라고요, 물회를. 네, 과일하고 야채하고 좀 많이 넣었어요. 과일하고 한약재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들 모시고 온 건데 여름에는 여기 솔직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잖아요. 예? 네? 그 나눔 축구단장 김치수 아니면 김치수 뜨고 있는 가수 소개로 왔다고 하면 네. 땅콩도 좀 이렇게 팍 주고. 넉넉히 서비스 예. 그리고 이 꼼장어도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이걸 좀 한 마리 몰래, 사장님 몰래 한 마리 더 넣어주시고. 네. 물에도 네. 양을 좀 더 넣어주세요. 네, 최대한 많이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. 네네네네. 잠깐만요. 아, 이 누나는 왜 지금 전화하는 거야? 잠깐만. 자, 좋아요. 자, 형님. 만 원짜리만 기다려주세요. 만 원짜리. 만 원짜리. 기다려주세요. 진짜 열심히 사는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, 성일고등학교. 아, 예, 진짜. 네. 자, 이거는 우리 형님이 발효식품의 전문가예요. 예? 이씨, 여기 부동산 형님 김씨. 그러니까 우리 다 식구예요. 같이 똘똘 뭉쳐 살아야 돼요. 열심히 일하고, 제가 많이 못 도와줬지만, 앞으로 조금씩 도와줄게요. 예? 힘내시고, 예? 장가도 보내줄게요, 장가도. 대신에 제가 냉면 하나 포장해라 오면 양을 좀 많이 주세요. 많이 드릴게요. 우리 미용실 원장님 다 오실 거예요. 네. 네네. 자, 화이팅! 화이팅! 네.